지난 87년 개관한 후 24년간 여성복지발전에 힘써온 인천여성복지관이 새롭게 단장하고 제3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. 보도에 우병민 기자입니다. 인천 주안에 위치한 여성복지관. 인천시 최초의 여성을 위한 복지관으로 지난 87년 개관한 후 여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 개관 이후 한 번도 시설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딱딱한 여성복지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에 따라 여성복지관은 24년 만에 시설 보수공사를 마치고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 건물이 87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때 관공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어요.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 관공서 분위기를 좀 탈피해서 여기 여성의 전당이기 때문에 좀 밝고 여성스럽게.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여성복지관은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 강좌를 대폭 확대했으며 조주기능사와 소셜 네트워크 과정 등 이색 강좌를 개설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.